학생들을 찾아 한번 좀 봅시다. 1교시가 의학과는 8시에 시작하고 의예과는 9시에 시작하네요. 시작했네. 아, 쉬는 시간이랑 딱 좋았을 텐데. 아, 근데 사람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이거. 아니, 아무도 없죠. 너무 좋고. 와.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데? 진짜 열심히 소만 듣나 봐. 어? 안녕하세요. 아, 학생이에요? 어, 왜 수업안 듣고 이러고 있어요? 예과잖아요. 아, 예과. 아, 예과. 아직 저학년. 어, 아니, 방금 저 잠깐 얘기해도 돼요? 네네. 저희가 지금 팀원을 좀 섭외 중에 있어서 오후에 수업이 좀 여유 있는 분들을 찾고 있는데 의대가 쉽지가 않네요, 그게. 맞아요. 예과생들은 다 여유 있어요. 예과는 두 시간 아무리 그래도. 아니, 1, 2학년 때 좀 빡세게 하고 나면 더 좀 쉬워질 수 있지 않아요? 아니요. 근데 아예 공부하는 게 달라가지고 시험 1, 2학년 때 놀아놔야지 나중에 후회 안 한다. 네. 다 본과 선배들 그렇게 얘기해요. 오, 불안한 여유의 시간이네. 불안한 여유. 어, 그렇지. 맞아요. 불안한 여유. 성적들 다 좋았죠, 고등학교 때? 그때는 좋았죠. 그때는? 정교 1등? 네. 아, 진짜? 어디 고등학교? 저 근데 용화여고라고 일반 고등학교. 용화여고 정교 1등? 네. 야. 저 울진 고등학교. 경북 1등? 네, 경북. 전교 1등 기분 나왔어? 땡땡이 치고 진짜 리얼인데? 우리 둘 배틀 붙여보자. 아, 배틀? 배틀 붙여보자. 뭐 좋은 문제 있으면 우리가 문제를 지금 들고 다니는 게 있는데 한번 물음표에 들어갈 것은 월에서 목은 네모고 금요일은 뭔지 모르겠고 토는 세모, 일은 네모. 머리를 너무 오랜만에 쓰네. 어허, 이것도 직관적이네요. 허허. 빨갛혀. 오, 왜죠? 획순. 어. 정답. 와. 야, 어떻게 알았대? 빠르다. 다른 문제 뭐 다 없어요? 다른 문제도 하나 해볼까요? 1등으로 앞서고 있으니까. 네. 가벼운 걸로. 자, 과연 이것도 풀 수 있을지. 다음 물음표 안에 들어갈 숫자는? 자, 브라질 국기 1, 캐나다 3, 노르웨이 4, 스위스 0, 대한민국 뭐? 아, 뭐야 이거? 정답! 뭐하는 거야? 알아요, 정답. 뭐야, 만났다! 정답! 아, 브라질. 캐나다. 노르웨이. 아, 지금 저희 테스트 중이에요. 아, 왜 방해해, 이 아저씨들. 아, 오빠 왜 방해해요? 오케이, 하나. 아, 정답! 전 풀었습니다. 진짜로? 응. 거짓말. 전 풀었습니다. 진짜로? 응. 아, 뭐야, 우리 테스트 중이거든요. 아, 이게 정답. 정답. 역? 왜? 네? 직사각형 브라질 하나고 캐나다 네. 빨간색, 흰색, 오! 빨간색, 노르웨이 네 개. 네. 스위스 0개. 오! 저희는 2분을 테스팅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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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우리 지금 저희가 찜해놨어요 지금. 저희가 좋은 에너지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이미 갑자기 이분이 맞추신 거예요. 지석이는 답을 모르고 지금 답이 틀렸어요. 영 틀렸어요. 검금감리가 네모로 돼 있잖아요. 이거 다 세야죠. 아, 진짜 근데 갑자기 난입해서 문제를 푸세요. 뭐 하는 거야? 어, 정말. 니마. 가세요. 아니, 잘 지금 섭외를 하고 있어? 저희 거의 교수님급들. 아, 진짜? 교수님급들로요? 일주일에 4,000페이지를 외우시는 분들. 이야. 왜 섭외했다고? 수술 실제로 집도하시는 분. 난리 났어요. 분발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네. 네, 들어가세요. 안녕하십시오. 이렇게 얄밉지? 얄미운 게 아니라 아이고. 아무것도 없는 저런 거야. 허세죠? 허세. 깜짝아. 근데 접근법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거진 이건 맞췄다고 봐야지. 맞은 거예요?
둘 다 문제 잘 푸네. 오, 진짜 잘 푼다. 그러면 일단 둘 다 전교 1등 자랑을 했고 또 뭐 자랑할 수 있는 거 있어? 아, 저는 울진에서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학원 안 다니고 혼자 인강 듣고 공부했어요. 사교육이 거의 없었네? 이야, 이 능력자네. 이따가 한 5쯤에 시간 좀 되면 문제 풀 수 있으면 저희가 좀 모시는 걸로. 네. 어, 지금 수업 끝나고 나왔어요. 또 우리 진짜? 예과 학생들이. 어 뭐야? 야, 쏟아져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수업 끝난 거예요,들? 예과예요, 본과예요? 예과입니다. 예과 1학년. 아, 파릇파릇한. 확실히 표정들이 밝네. 네. 그러니까. 여기 진짜 무슨 고등학생. 어, 진짜 고등학교 같아요. 고등학교 같아. 손 들고 그냥 나 문제적 남자 문제 자신 있다 이거 한번 하는 거 같아요. 어, 좋다. 어. 우리 저 문제적 남자란 프로예요. 문제 푸는 프로. 알아요? 네. 혹시 나 문제 정말 잘 푼다. 나 문제 이건 나한테 자신 있다. 나 왜 지금까지 기회가 안 왔지? 자, 누구 뭐 이렇게 추천해도 되고. 등 떠밀어봐. 등 떠밀어. 누구요? 누구요? 아, 코딱형 씨. 예. 나오세요. 지금 보니까 우리 예과 1학년 학생들 보니까 웬만하면 전교 1등 했더라고. 맞아요. 본인 자랑 좀 해줘요. 뭐 어디 고등학교에서 뭐 어느 정도? 저는 울산 학성여자 고등학교에서 왔습니다. 전교 1등 출신. 전교 1등 출신. 야, 진짜 달라. 아니 전교 1등 아니면 못 나온다 봐. 반 1등도 대단한 건데 전교 1등들만 수수룩 빽빽이야.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볼까요, 우리? 그럴까요? 전체를 대상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옥다경 씨뿐만 아니라 뭐 정답을 내시면 돼요. 네. 네. 아시는 분? 어, 조금 어려운 걸로 갈까요, 이번에? 어려운 거 한번 여러분이니까. 그럼 요거 한번 가봅시다. 네. 뭐야? 자, 처음 풀어보는 건데 저희도 우와. 아직 안 풀어봤어요. 다음 물음표 안에 들어갈 숫자는 818-81-683-248. 자, 이거 아시는 분 정답 외치시면 됩니다. 네. 어? 뭐라고? 자, 이거 아시는 분 정답 외치시면 됩니다. 네. 어? 뭐라고? 아니, 3초 만에? 자, 나오세요, 나오세요. 잠깐 나와봐요, 자, 나오세요. 나와봐요. 아니, 뭐 보자마자 알아. 잠깐만. 아, 어떡해? 박영희 친구는 지금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데 문제가 끝나자마자 바로 알겠어요? 정답이 뭡니까? 432인 것 같습니다. 432요? 432. 왜 432입니까? 8단, 9구단을 이렇게 세 단씩 끊어가지고 나열한 문제인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요. 네. 아, 그러네. 8, 4, 2, 16. 우와. 8, 4, 30이니까. 오, 4, 3, 2. 우와. 바로 40. 바로 40. 오. 이야. 대박. 얘 군대예요? 아니 반응들이 왜 이렇게 저음이에요? 직식하네 직식. 야, 여러분 저 둘이 친구죠? 둘이 나란히 네. 서주시고 다음 문제 한번 가볼까요? 갈까요 한번? 한번 저 제대로 오늘 사람 많으니까 집단 지성이 되네. 아 맞아요. 바로 하네. 요거 좀 어려웠으니까 네. 많은 분들이. 아 그쵸. 카대 의대 센데. 와 근데 확실히 복도 바닥에서 이렇게 푸는데도 바로 정답이 나오네. 정답을 아시죠? 정답! 오! 정답! 누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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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각형! 아니! 자, 정답은? 두께 안에 있는 사각형 개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 18개 있네요. 정답! 정답! 와! 두께 안에 있는 사각형 개수였습니다. 예. 와. 아,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정확하게 접근했어. 직관이 좀 좋은 편이라서. 직관이 좋다. 야, 본인 입으로? 아니 잠깐만 그러면 문제 푸는 거 좀 잘합니까? 아, 조금 약간 잘합니다. 약간 잘한다고? 하나 더 가. 하나 더. 진짜로? 아 이 친구가 이거 뭔가. 이 친구가 직관이라고 했으니까 센스 한번 볼까요? 센스 한번 봐. 센스. 성과 성이 만나면 자, 다 기회 있어요. 저요. 네. 어? 왜 다 릴레이로 이렇게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네. 그럴 수가 없네. 정답은? 네, 정답은 조인성인 것 같습니다. 오! 정답! 정답! 조인성. 우와. 조인. 예. 네. 문제 좀 풉니까? 조금. 아, 근데 문제 잘 푸네. 자, 그러면 네 명 결승 갑시다, 결승. 결승! 이제 네 분만 푸는 걸로? 네 분만 푸는 걸로 해서. 알겠습니다. 이거 안 했던 거 한번 갈까? 안 했던 거 할까요? 물음표에 들어올 것은? 자, 요겁니다. 물음표에 들어올 것은? 전혀 모르겠다. 어려운 거지, 이거.
어, 뭐야? 아니, 친구. 네. 어, 뭐야? 아니, 친구. 뭐야? 아, 뭐야? 뭐야? 정답은? 23. 왜죠? 2가 저희 애플의 두 번째 글자 P고 P. 7이 저 크리스탈 일곱 번째 글자 L이고 L이고 나머진 U, S니까 16 플러스 16 7. 플러스 7. 네. 정답! 정답이에요! 대박이다! 또 뭐 자랑할 거 없어요? 또 뭐 이렇게? 자랑할 거 특별한 스펙? 저 국무총리상 받은 적 있어요. 국무총리상? 왜? 저 화학탐구 프론티어라는 대회에서 아니 이 친구는 예사롭지 않아요? 하나 더 갈까 하나? 하나 더 갈까요? 진짜 야 이거 마지막. 너무 잘 풀어가지고 찐막 찐막 아니 지금 거의 우리 그 윤재 씨 생각나 요거? 요걸로 가요? 요거 한번 가자 자 다음 알파벳을 재조합해서 한 단어를 만들어라 알파벳은 모두 사용해야 된다 뉴도 일곱 글자의 알파벳 다 써야 됩니다. 그치? 완전 독보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어요. 바로 섭외. 바로 섭외. 바로 전화번호. 오, 중국. 오, 잘하는데. 네. 군인들이 몇 명 와 있네. 아, 어? 뭐죠? 어? 뭐죠? 원월 우와! 아 미쳐버려 세 문제 정답! 아니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어 뭐야? 일단은 어, 이 친구 어 강력한 후보로 나쁘지 않아요 예. 오후에 혹시 수업 있으세요? 저요 없는데요 아 없어? 아, 있던 일단은... 것도 없어지는 게 1학년 같아요 지금 예. 있던 것도 없어지는 우리랑 놉시다 문제 많이 푸는 거 좋죠? 저 여러분들 죄송한데 이따 방청객으로 올 생각은 없어요. 리액션이 굉장히 좋은데. 진짜 좋다. 이따가 저 시간 되면 연락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 잘한다. 야, 다르다 달라 확실히. 달라. 다르다. 1학년들이 좋아.